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.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국내 증시만 유독 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? 지금은 이제 시장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수 기지를 이어가면서 이제 반등세가 좀 나타났는데, 그 9시 반 기점으로 해서 좀 밀렸습니다. 이때 이제 유로화 대비 그 달러가, 그 유로화가 약세가 좀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, 달러원 환율이 1310원까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 조정을 받았고, 다시 유로화가 약세가 좀 회복이 되면서, 환율이 이제 1310원 부근까지 다시 좀 조정을 받았고요.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반등 나오고, 그러면서 한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잡고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1선에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고,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말경에 발생한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에서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800선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어쨌든 반등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2차 전지 쪽에 이제 SK온과 포드 그리고 에코프로빔의 합작 이슈가 좀 나왔고 에코프로빔의 합작 공장 이슈 기사는 삭제가 됐지만은 어쨌든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실적 그 상향에 대한 이슈가 좀 되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쪽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하이브의 그 미니진 걸그룹이 공개되면서 하이브가 초강세가 있으면서 엔터주주 전반적으로 강세가 있고요.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투자 이슈가 나오면서 거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가 있는 게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삼성전자가 또 260조 원이 넘는 그런 투자를 계획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주면서 반도체 관련 투자 심리가 조금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제도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 지원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슬금슬금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어쨌든 뭐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가 집중되는 쪽이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11개 신설해서 250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일단 뭐 그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다. 좀 반박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좀 배제를 하고 어제 정부가 이제 5년간 그 반도체 340조 민간 투자 이끌겠다 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의 점유율을 3%에서 10%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. 이제 어쨌든 간에 인프라를 지원하고 특별 규제들을, 특례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, 투자 지원하고 인력 양성하고, 또 기술, 선도 기술을 확보하면서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정책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,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인프라에 대한 구축과 이제 특례 규제 그 법령들을 좀 나타내는 건데, 제가 좀 주목해 본 만한 내용은, 그 반도체 단지에서의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%로 1.4배 높인다는 부분이거든요.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같은 부지 안에서도 반도체 공장의 규모도 커진다는 거죠. 특히 이제 어떤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그 앞단에 클린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관 설비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관련된 기업들이 훨씬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평택 캠퍼스가 이제 클린 개수가 12개에서 18개로 늘어가고 용인 클러스도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양 ENG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. 배관 쪽에 KC 같은 기업도 수혜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기업도 좀 관심 가져보자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. 그 관련돼서 KC 같은 경우 지금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은 KC 같은 경우에 이제 동사가 이제 시가총이 이제 2,500억, 6,000억, 2,60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자회사 KC ENG가 그 배관 사업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가스 쪽으로는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자산만 1조가 넘습니다. 상금 자산부터 해서 지분까지 동사 실적까지 합치면은 1조가 좀 넘는 과정에서 시가총 2,500억짜리니까 여기 이렇게 밸류가 싼 종목들 유보율도 9,800%거든요. 무중 가능성도 향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KC 한번 지금 현재가도 충분히 매력 있고요. 저는 뭐 장기적으로 시가총이 한 6,000억까지도 가능한 기업이다 보고 있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같은 면적이라도 용적률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더욱더 커질 것 같다.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 가운데서도 KC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오후장 전략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.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